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무엇일까요?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대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. 두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매혹적인 이 걸작에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와 해설 그리고 찬양이 뒤따랐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모나리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겠죠. 이 매혹적인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? 우리나라에는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미술사가이자 예술가인 조르주 바사리는 리자 델 조콘도라는 이름의 여인이라고 설명합니다. 쉽게 말하자면 리자 델 조콘도의 리자가 모나 리자가 된 것이죠. 그럼 이 리자 델 조콘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때는 1495년 피렌체에 부유한 비단 직공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는 리자 델 게라르디니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바로 모나리자의 리자 델 조콘도입니다. 모나라는 건 번역하자면 부인 정도가 되겠네요. 즉 리자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. 리자는 결혼과 함께 조콘도라는 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. 그렇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는 원래 델 조콘도라고 불렸습니다. 그래서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알리는 프랑스 신문을 보면 델 조콘도라고 쓰여 있습니다.